안녕하세요. 저는 담원 게이밍의 미드를 맡고 있는 쇼메이커 허수라고 합니다. 좀 잘, 지난 시즌은 좀 초반 때 못했던 것 같은데, 이번 썸머 때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. 아직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,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대회가 좀 아무래도 많이 거듭되고 하다 보니까 좀더 여유가 생겨서 좀 재밌게 하려는 것 같아요. 그냥 딱히 뭐 유행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드는 생각 그냥 좀 재밌게 말하는 것 같아요. 메인 오더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같이 그냥 각 보이면 이거 하자고 하고 그냥 팀원들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나마 한명 꼽자면 건이 형? 네, 서포트 건이 형이 제일 그나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건이 형이 좀 그냥 이번 시즌에 좀 폼이 오른 것 같아요. 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MVP 다 받을 만했다고 생각해요. 일단 챔프 폭이 서포터인데 판테온 마오카니 이런 거 하고요. 네, 그래서 좀 다른 서폿이랑 다른 점은 그냥 챔프 폭인 것 같아요. 진짜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잘못 걸리면 진짜 안 됩니다. 저 라면 잘못 걸렸다가 며칠 뒤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벗어났어요. 라면 그러시고 그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. 일단 초비 선수 라인전을 되게 빡세게 해서 라인전에서 자기가 성장해서 그걸로 이제 상대 라이너와 차이를 벌려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스타일인 것 같고. BDD 선수는 라인전도 잘하고 약간 팀적으로도 이제 뭐 정글이나 서폿이나 뭐 바텀 디테일 로밍 같은 것도 되게 좀 맵을 넓게 쓰는 느낌이고 페이커 선수는 약간 라인전에서 파밍 위주로 하면서 약간 일정 이상의 코어가 떴을 때 나중에 이제 사이드 운영 가면 좀그 빛을 발하는 선수 같아요. 그냥 딱히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냥 학원 형이 죽는 데는 학원 형 탓만 아니라 뭐 그때 이제 콜도 있고 뭐 그때 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게 다 달라가지고 학원 형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잘하는 팀이라고 나름 생각해가지고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연승 끊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좋은 성적 나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성적 최대한 유지해서 우승이나 롤드컵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